안녕하세요,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 눈이 갑자기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이천에 왔습니다. 종서가 멀리 사니까 이천에 와서 저기 보이는 뒷산? 뒷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 내리막길도 있고 해가지고 스노우 스쿠터를 간만에 꺼내봤습니다. 한번 가서 잘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랜만이야. 눈도 약간 애매하게 내려가지고 한번 타보도록 하죠. Let's go. 그냥 이천 뒷동산에 왔는데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아까 거기 올라오는 길은 조금 사람들이 올라온다. 근데 사람들 피해가지고 타야 되겠다. 사람들 안 올 때만. 저쪽은 뭐야, 돌 바닥이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데크가 다 갈릴 것 같고 여기 산에서 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빨러, 빨러. 그치? 걸리는 게 없어요. 빨라. 여기 저까지 갈 수 있겠다. 네. 돼 있는데 뒤에 날리면서. 그치, 그치. 우와, 씨, 제일 무서워. 오오오. 와. 에어 뜰 수 있겠다. 저 위까지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어디? 여기? 네, 거기서는 좀. 오케이. 와씨, 에어 뛰고 싶은데 무섭네. 맞아요. 속도가 아, 속도를 줄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스피칭 해가지고 서야 되는데 이게 할 수가 없네. 오! 아, 여기 이천 뒷산. 아쉬운 게 눈이 조금 더 왔어야 되는데 몇 번 타니까 이렇게 낙엽으로 돼버렸네. 아씨, 다른 데로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도 눈도 안 오고 진짜 서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산속에서 타기 힘들어가지고 이천 파크에 왔습니다. 눈이 꽤 많이 쌓였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 오, 미끄러워. 엄청 미끄러운데? 신발이 미끄러워. 들고 올라갈 수나 있겠어? 올라가다 넘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디 계단 있지 않았나? 아, 드라빈? 오, 근데 바닥에서 뭐 하면 자빠지겠다. 휩돌리면. 휩돌리면 무조건 자빠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뱅크에서 내려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뱅크 어떻게 올라가냐?
미끄러워서. 미끄러워. 올라가는 게 문제네. 종소 저쪽에서 들고 달려와가지고 뱅크 빙. 어. 응, 바닥이 우레탄이라. 아니 저기서 달려와서 타고 띵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애매하네. 파크와도 딱히 일단 올라가야지 뭘 할 수 있는데. 기물 위로 올라가야 뭘 할 수 있는데. 자빠져. 낮은 데로 어디 올라갈 데가 없나? 아니면 저 낮은 뱅크라도 다, 들고 다다다다 뛰어서 어 그걸로 어 기대고 어.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계단이 없는 게 이게 단점이구나. 계단이 있으면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계단이 없으니까. 속도를 못 내네.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러니까요. 아이 이거 파크라 와도 별 할 게 없구만. 그러게. 아 왜 스노우장 스키장에서 이걸 왜 못하게 하는지 참. 그러니까 스키장에서 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쿼터 드랍인? 아아 종수야 저기 가서 저기 뱅크. 저기밖에 없네. 상당히 센데요? 그냥 스쿠터로 탈 때보다 각이 세 보여? 어떻게 탔지? 그러니까 나도 그게 지금 문제야. 옆으로 일자로 내려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순간 아차 해가지고 이러면은 어. 그냥 2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어 2m 안 되지. 키보다 낮아. 아니 근데 체감상 막 2-3m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던 걸로 또 하니까. 직진으로만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직진으로만 타면 좆되는 거고. 우와 오 괜찮을지도? 오 근데 뭘 내려와서 뭘 하면 이제 끝. 어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네. 드랍인도 무서워. 아 진짜 드랍인도 무서워. 외국 형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외국 형님들 막 이런 기물에서 그냥 막 타는 거 대단한 거네 진짜. 쉽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타봐야지 당연히. 많이 타볼 거면 좀 이제 스키장 같은 데 맞아 좀 파크 허가를 해주고 좀 슬로프를 말고 그냥 좀 모글이라든지 파크 하프 파이프 같은 데 있잖아요. 맞아. 근데 좀 타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국내가 뭐 항상 그렇잖아요. 그치.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아예 안 되고. 그게 아쉽네. 이거 파크 와도 막상 할 게 없네. 속도를 뭐 이거는 좀 내서 트릭을 하는 건데 그냥 땅바닥은 힘들고 또 산은 눈이 많이 안 쌓여서. 그러니까. 산에서만 타도 재밌긴 한데 뭔가 애매하다 이거. 아쉽다. 어필해서 페이키로 내려올 수 있나? 대학생 뛰어가다가 그냥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레탄 바닥이 이게 엄청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너무 미끄러워. 아쉬운 스쿠트. 진짜 한국에서는 이런 스쿠터나 뭐 다른 숏스키 뭐 이런 거 타기가 진짜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아무리 뭐가 문화가 발전하고 뭐 해도 외국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실력을. 우리는 이거를 하려면 너무 많은 신경도 써야 되고 막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많고 규제가 심해. 못하게 하니까 아쉽다. 규제가 너무 심하죠. 아 오늘 간단히 스노우 스쿠터 아 눈 와가지고 오랜만에 1년 만에 다시 꺼냈는데
눈이 애매하네요. 서해안 쪽으로 가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스노우 스쿠터는 또 다음에 눈이 한번 왕창 내리면 다시 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